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직접 만든 김밥입니다. 김밥. 짜잔. 따단. 오야. 맛있겠죠? 아이고. 자, 먹어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올스타일 임자. 맛있겠지? 아, 맛있다. 너나 학생 기억, 글쎄요. 오래되면 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김치. 안에 이제 그뭐 고농축 에센스라고 하죠. 그 마스크팩. 그 안에 이제 물이 좀 많아서 막 얼굴 다 있는데 다 바를 수 있어요. 와인은, 알아. 이거 형하고 같이 왔던. 알아. 가게 할때 이제 부천에서까지 왔던 학생 형하고 같이 왔다. 저는 뭐 죄송해요. 가게 와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또 어묵. 자, 회사장님도 자. 네, 빠진 않네. 감사합니다. 네, 금방 해요. 너나 학생 죄송하다 하는 거 보니까는 혹시 아프리카 들어와서 막 드립친 거 아니야? 욕하고. 맛있게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안에 시금치 보이시죠? 그냥 넣었을까요, 시금치는? 올스타일님, 아, 요리 잘하시나 보다. 맞아요. 시금치 비쌀 때는 그 김밥집에서 시금치 대신에 부추 데쳐서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회장님 요리 좀 잘하시나 보다. 나도 몰랐던 건데, 예전에는. 1년만에 군대에 갔나 보네. 군생활 열심히 하시고. 김치. 는 못하고요.
올스타일님은 그 부츠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준비할 때 이제 한참 이제 가게 오픈하려고 준비할 때 다른 집막 김밥도 먹어보잖아요. 근데 먹는데 약간 좀 시금치가 아니고 뭔가 좀 다른 걸 넣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부추라고 아주머니가 알려줘서 그때 알았거든요. 그런 거잘 모르는데, 관심이 없으면. 아, 김밥 했었죠. 죄송합니다. 내가 음성을 안 했네. 아, 6년 만에 생방 먹방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 군데 동시 송출 중. 감사. 와인 너나 학생 감사. 아 세상님, 그 마녀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마녀님 갑자기 돌변해 정색하면서 이제 어?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이러면서 막 화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계좌 얘기를 잘안 하는 게, 아프리카는 그 계좌를 공개하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아프리카에서는 그러면은 정지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뭐야, 올살님, 그, 아프리카에서는 계좌 얘기 좀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저 정지 먹어요. 운영 정책이 유튜브는 계좌 오픈을 해도 된대요. 왜 그냥 막 언론사도 막 유튜브 언론사 보면 막 계좌번호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정지 먹어요, 그럼 제가. 그래서 제가 너나 학생한테 크게 리액션을 못한 게 그 이유 때문에. 맞아. 부사님 말대로. 아, 이제 너나 학생도 아니지. 이제 청년이 청년. 너나 청년. 아, 진심으로 너무 감사한데 크게 리액션 못했어요. 아프리카의 운영 원칙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너나 청년 감사. 우리 너나 청년자 직접 산.
와, 진짜로? 우리 너나 청년의 친형은 공부 되게 잘하나 보다. 서성 아니면, 서성 아니면 어디서 꿀리지 않죠, 절대. 그죠? 더 푸드 룩스군. 아, 땡큐. 땡큐. 베리, 베리 딜리셔스. 코리안 푸드. This name is 김밥. 외국인도 들어오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거 터졌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표정을 좀. 외국인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고정 멘트 있죠. Do you know 김치? This is 김치. 요 김치 김치. 아, 예, 마녀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김치. 존댓말이요? 지금 우리 사는 학생 보고 있나? 나나 아무리 어려도 웬만하면 저는 다 존댓말 씁니다. 초면에. 아, 지금 고2야? 그러면 아직 학생이구나. 우리 너나 학생 말좀 해줘. 난 초등학생한테도 존댓말 쓴다는. 김밥. 개인적으로 나이가 어리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반말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싫으면 남들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할순 없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좀, 정말 개인적으로 좀 친해지고, 서로 이제 말 놓자. 그러면은, 말 놔달라 하면. 학원 선생님이 계속 존대를 하길래 물어봤다. 그런 분들 좋죠.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너무 배운 분들. 생각해보세요. 좀 진짜 좀 그런 교수님이 다짜고짜 막 반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 학생한테? 아니잖아요. 아이고. 아, 슈퍼챗.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 이게 사진이 이렇게 뜨는구나, 여기. 감사합니다, 예. 아까 채팅 봤는데, 하나미님 그, 광고 보는 중이라서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자. 아.
이제 유튜브도 생방합니다, 농수님. 저도 근데 사진 뜨는 거 놀랐어요. 이거 사진은 좀 사진 저작권들 때문에 안 뜨게 해야겠는데. 그나저나 저 화난비님 저분은 또 남자친구 생겼던데. 화담님 받으셨죠, 김밥? 원래 있어요. 매일 있지 뭐, 매일. 없은 적이 거의 없죠. 인기녀, 인기녀. 아, 그래요? 이렇게 계속 동치동출 할 거리라. 소통이요? 그냥 이제 좀 그 명상에 준하는 그 소통이 그저 이제 채팅 올라오면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영상을 그 오늘 먹방한 영상들 링크도 올리는데 그거는 이제 안 해야지. 안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게임 방송 뭐 그런 식. 아, 매니에도요.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아, 20명이요. 감사합니다. 잘 되겠죠? 아, 그렇게 진작 할 거라고 했어요. 베비를 뛰니까 이제 아 진작 데뷔 반납하고 동시동출을 할걸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죠.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이제 좀 마음대로. 김밥에 깻잎 넣어서 먹어도 맛있는데. 잠깐만요. 깻잎이 없어가지고. 첫방에 숨으면 좋은 거. 아유,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오시는 분들. 계란으로 마르는 게 중식 그 짜춘 거였는데 그것도 뭐 먹을만 하죠.
근데 짜춘 거는 좀 많은 게좀 힘들어서. 중식 배울 때 배웠는데 어렵더라고요, 짜춘 거는. 방송은 아프리카, 유튜브, 트위치 세운다고 했습니다. 18A를 가져도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아이를 이제 잘 키우는 게 힘들겠지만 잘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면. 아, 잘 보... 아,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아. 그리고 이러다가 유명 스트리머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 잘 돼서? 부모님 생각을 제 생각은 부모님 생각을 물어보면서 그 양쪽 부모님을 잘 키우겠다고 설득해야 될것 같아요. 생명은 소중하니까. 어, 트위치 막 외국인도 들어온다. 막 이런데. 하이. 장덕철의 덕이는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20살이 30살 중반 남자 사귀는 게 아니고. 글쎄요, 뭐 나이가 뭐 문제 있나? 좋으면 만나는 거지. 진짜 유명 스트리머 되겠다. 아,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약간 장덕철 덕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닮았다고 듣는 사람이 그 미스터 선샤인의 구동매. 구동매. 아, 호식이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호식이를 하는 걸로. 그 소리의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하는 건지. 마이크 소리 볼륨 올리면은 그 모바일이나 이어폰으로 하면 콩 나더라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먹는 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볼륨을 좀 키웠거든요. 근데 볼륨 줄이면 또 안 나. 약간 줄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이거 김밥, 큰 김밥.
자. 아주 디테일한 신상은 신상은 이제 비밀입니다. 예전에 신상을 공개했다가 제가 좀 많은 피해를 와가지고 더 맛있어 보여? 다행이네요. 아, 배불러. 아, 근데 트위치는 진짜 채팅이 안 올라오네. 그래도 되게 많이 먹었어 지금. 김밥 세 줄 하고 요거까지 하면 세 줄 반. 아, 엽떡 했는데. 아, 배부르다. 좀 푸드파이터는 느낌이야. 핫도그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근데 요즘은 요리방송 위주로 해서 음식을 배달하거나 사오는 거는 좀 걸릴 것 같네요. 아, 배고프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